힘들게 창업하는 것보단 역시 그래도 프랜차이즈가 체계적으로 잘 돼 있고 안정적이겠지? 오모야 다 팔렸네. 역시 내 눈은 정확하다니까. 후후. 이번엔 뭘 팔아볼까? 조화 사무실도 계약했고 이제 시작이야. 이렇게 기발한 아이템인데 무조건 대박 나는 게 당연하겠지? 크크. 여기가 운영한 지가 꽤 돼서 고정 단골들도 어느 정도 있고 인테리어도 한지 얼마 안 돼서 괜찮으실 거예요. 아, 그런가요? 그럼 매출은 어떻게 되나요? 내가 원하는 사업을 하고 싶긴 한데 언제나 돈이 문제군. 조금 작게 시작해야 되나? 아니야, 그러면 의미가 없지. 일단 대출부터 좀 알아봐야겠군. 이 시간대 되니까 슬슬 사람이 빠지는군. 브레이크 타임을 이때쯤 하면 되려나? 어이, NC 혼자 떠들지 말고 와서 정리 좀 도와줘. 요즘 셀프 사진관이 유행이라던데? 대학과 같은 곳에 하면 대박나지 않을까? 오늘부터 개업이네. 잘 됐으면 좋겠다. 그치, 크크. 그러게, 우리 열심히 해서 돈방석에 앉아보자, 크크. 뭐가 좋을까? 나 책 읽는 거 좋아하는데 스터디 카페나 해볼까?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크긴 하지만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어. 사장님 바쁘신데 정산은 제가 할까요? 아니야, 내가 할게. 수고했어, 들어가. 난 이만 들어가 볼게. 나머지는 부탁해. 수고했어. 네, 사장님 들어가세요. 다행히 매출은 나쁘지 않은데 처음에만 잠깐 잘 됐다가 안 좋아지는 건 아니겠지.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지. 좀 두고 보면 나아지지 않을까.